전남도 교육청의 고교 학점제 도입을 대비해서 온라인 교육 과정의 운영 규모를 넓히기로 했습니다. 도교육청은 이를 지금까지 방과 후 시간에만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내년부터는 일과 중에도 들을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특히 전남 곡성고가 포함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에선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진로 과목과 함께 고급 수학과 같은 심화 과목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